기관에서 레포트로 가격 제시하는 이유가 궁금해요. 원래는 기관에서 리포트를 준다. 이게 원래는 유료 서비스예요. 유료 서비스. 이게 원래는 유료 서비스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코로나 이후에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. 그래서 이거를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업계에서 수수료 싸움이 커져가지고 철회하고 그냥 무료로 계속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저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있죠. 애널리스트들은 일은 엄청 하고 회사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. 그래서 원래 위아래 뭐 미국처럼 하방에 대한 가격도 제시를 하고 매도 포지션도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,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제시했어. 그럼 어떻게 됐어요? 저처럼 욕 먹는 겁니다, 그냥. 지금 저만 해도 지금 물린 애들이 와가지고 지꺼 초도노체 된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, 쟤들은 오죽하겠어요. 쟤들은 저기 뭐냐, 저는 아무도 모르는 생판 남이라서 명예훼손 고소라도 할수 있지만 쟤들은 욕 먹으면 욕 먹어야 되잖아. 왜냐면 회사 측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한다고 대응 못하게 하니까요.